안녕하세요. 팔레온 고문장의 판변 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14년 3월 1일자 팔레온고 형사 조사의 수법 중 발언과 몰래 녹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1월 11일이고요. 사건부는 2020조 1538 판결입니다. 사건이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법령이고요. 피고인 상고를 했는데 파기 현장에서 무죄 취지, 그러니까 이제 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결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이 피고인은 담임교사로 이제 피해 아동에 대해서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라는 등의 14회에 걸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아동의 가방에다가 녹음기를 넣어가지고 수업시간 중에 피고인이 한 발언을 녹음한 파일을 녹취록으로 제출해가지고 원심은 이에 대한 증거를 인정해서 이제 유죄를 인정한 거죠. 문제는 이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교사가 학생들, 여러 명의 학생들 한 발언을 한 그 발언이 통신비밀보호법상에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에 해당하는가?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에 해당하면 제3자의 녹음은 위법하기 때문에 증거내기 없게 됩니다. 대본은 뭐라냐면 통신비밀보호법상 제14조 제1항에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는 거, 이거를 금지하는 취지입니다. 이 공개되지 아니하였다는 뜻은 반드시 비밀과는 동일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 법에 통신비밀 보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비밀만 보호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반드시 비밀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피해 아동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과 학생들 간의 수업 시간 중에 발언은 공개되지 않는 대화가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여러 명을 상대로 했다고 해서 대화자의 청취자가 다수였다고 해서 공개된 대화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건에서는 이제 초등학교 학생이 이제 피해 아동인데 법정 대리인은 제3자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자라는 것이 이 학생과 그 교사 간의 대화인데 이 학생의 법정 대리인도 그 대화자에 포함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법정 대리인은 제3자이기 때문에 대화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의 부모는 원래부터 이 수업 시간에 그 대화자에 참여한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 아동의 부모가 이 주체가 중요합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되기 없게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녹음의 주체가 피해 아동의 부모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모는 수업 시간 중에 대화의 대화자가 아닌 제3자라는 거죠. 법정 대리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고 녹음한 것이라고 한다면 증거되기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는 그것까지는 판단한 게 아니에요. 이 판례는 그 부모는 대화자가 아니라는 걸 판단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대화자 중에 상대방, 그러니까 누가 내가 말하고 여러 명이 듣는다고 해서 그 대화가 반드시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공개된 대화인 것은 아니라는 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공개됐다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